능곡동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곡동 주민센터와 파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흥시의 2011년 기업지원 정책을 알리고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와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포럼을 열고 협회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흥시는 2011년 주요 시책으로 청소년 해외연수, 글로벌 홈스테이 등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소래산 정상에서 보는 새해 첫 일출을 현장 취재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희망찬 한 해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전해드립니다. 이상 시흥시 주요 뉴스입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를 세우며 굳은 각오를 다지고 계시는데요. 아직 새해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주 시정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새해의 첫 일출을 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11년의 청사진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기존 연성동 지역이 연성동과 능곡동으로 분동되면서 시흥의 행정동이 모두 15곳이 됐는데요. 능곡동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공서들이 차례로 문을 열고 운영 중입니다. 권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능곡동 주민센터에 이어 지난 12월 13일에는 능곡치안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능곡동 주민센터와 치안센터의 동시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습니다. 능곡동 주민센터와 능곡 임시파출소가 개청하게 되어서 능곡 택지지구 내의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하고 청사를 둘러보며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두 관공서는 현재 신일 해피트리와 엘드 수목토 아파트 사이에 자리를 잡고 능곡동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분동 후 행정 업무가 더 편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주변에 주민센터가 생겨서 업무 보기가 너무 편해요. 능곡동에 관공서가 잇따라 개청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흥시정 뉴스 권초롱입니다. 시흥시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29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기업인 사기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해 관내 경제인단체장과 임원 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18명에게 표창이 수여돼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지난 한 해의 기업 지원 성과와 2011년도 지원 계획에 대한 시흥시 관계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흥시의 클러스터 캠퍼스 기반을 통한 선도적 산학 협력 체제를 확산하는 사업을 실시해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도 시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자금에서 판로까지 종합적인 기업 지원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정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기업인들의 사례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흥시는 앞으로 매년 연말에 경제인단체 간담회와 기업인 표창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와우는 경기도 시흥시와 화성시, 안산시에 걸쳐 있는 거대한 인공호수인데요. 시와우 주변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와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와지구의 환경문제와 개발 등을 둘러싼 갈등을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입니다. 2004년 1월 활동을 시작해 2008년 4월에는 공식기구로 정식 출범하는 등 민관협력기관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협의회의 지난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6년 동안 1기와 2기 위원회를 거치면서 250회가 넘는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한 논의는 시와 지역의 환경 개선 특별 대책 로드맵을 정립하고 시와 MTV 개발 계획을 세우는 등 다양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협의회는 2011년에도 시와 지구의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새해를 맞아 시흥시 주요 시책을 살펴보는 특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흥시의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내 일반 가정에 외국인이 머물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글로벌 시흥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 중 사업 설명회를 열고 3월 안에 참여 가정을 모집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는 시민, 특히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목적과 의식이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흥 꿈나무 세계 속으로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테마 있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학생들은 약 5개월간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고 해외 답사에 나서게 되며 답사 후에는 보고회도 계획돼 있습니다. 시흥시의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해외 탐방의 기회를, 일반 시민들에게는 문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1년 새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 가지고 새로운 해가 돌아오는 게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초른 기자, 새해 첫 일출을 보고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의 수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소래산에 올라 시흥의 2011년 첫 일출을 현장 취재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운 날씨였지만 소래산 정상에서 해맞이를 하며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려는 수많은 시민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흥 시민들의 새해 소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족 건강하고 저기 뜻하는 바 다 이루어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고맙고 사랑해요. 올해는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겠습니다. 저희 만수북중학교 태권도부가 전국대 우승을 위해서 오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새해는 공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흥 시민 화이팅! 새해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소래산 정상입니다. 1월 1일, 신묘년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시흥의 명산, 소래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 반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 대하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청룡약수소로 해서 정상 올라오는데 사람이 그때도 무척 많이 오더라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어느덧 어스름이 가시고 일출 예정 시각인 7시 48분이 지났지만 구름이 낀 탓에 해는 보일 듯 말 듯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애타는 마음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동쪽 하늘 저편에 붉은 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환호하거나 크게 웃음을 터뜨리거나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신묘년 첫 해에 빌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는 소망이 가장 많았습니다. 며느리가 쌍둥이 가졌어요. 아들, 딸인데 그게 순산하길 바라고요. 모든 나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큰아들 올해 대학 합격하기를 바라고 저희 가족은 행복하고 저희 대한민국 화이팅!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 작년도 경신년에 너무 저 연평도 폭격이니 뭐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금년 신묘년에는 그래도 좀 한반도가 조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염원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예. 많이 추우시죠? 예, 뭐 이 산 밑에는 굉장히 추워요. 근데 계단을 850개를 밟고 올라왔더니 막 땀이 납니다. 지금 후끈후끈해요.
이날 소래산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해맞이를 했습니다. 산 입구에서는 시흥청년회의소와 대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람들에게 따끈한 가래떡과 쌍화탕, 커피 등을 나눠주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산 정상에서는 해돋이를 보고 난 사람들이 소래산의 탁 트인 조망을 배경으로 미리 준비해온 음식과 막걸리를 먹으며 조촐한 신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해가 뜨고 난 뒤에 소래산 전경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시흥과 인천, 서울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새해 첫 해와 소래산의 정기를 온몸 가득 받으며 희망찬 2011년을 다짐했습니다. 시흥시정 뉴스 권초론입니다. 소망과 염원을 담은 16년 새해 첫 해가 시민들의 앞길을 오래오래 밝게 비추길 기원합니다. 권초론 기자 생생한 현장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해 첫날 김윤식 시흥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간부 공무원이 농곡동 현충탑을 찾았습니다. 농곡동 현충탑은 시흥 출신의 순국선열 207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1987년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헌화한 뒤 묵념을 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충탑 참배는 16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시정 수행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지난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실시됐는데요.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새로운 사업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총 7회에 걸쳐 5개 분야에서 모집할 계획이며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교육사업 분야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마을 주민 모임이나 아파트 분야회, 학교 운영위원회 등 형태에 상관없이 주민 자발적 조직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2011년도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람 중심의 마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테마 사업과 특화 사업 등을 내용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신천동과 정왕동을 잇는 26번 오지마을 버스의 노선이 연장됩니다. 기존 종점이었던 정왕역을 경유해 이마트까지 연장 운행될 뿐만 아니라 운행 차량도 두 대 증차돼 정왕 지역의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직업 설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 리본 프로젝트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지역주민자치센터나 대하동 작은자리 지역자활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에서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4기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 비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으로 청소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천도서관이 오는 17일 문을 열매 따라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참여할 도서관 희망시를 모집합니다. 자원활동가인 도서관 희망시에는 도서관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시흥시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중앙도서관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2011년 신년화두로 일기가성을 제시했습니다. 일기가성은 16세기 중국 명나라의 시인이자 문예평론가 호응린이 시인 두보의 작품을 평하여 사용한 말인데요. 문장의 처음과 끝이 일관되고 빈틈없이 순리에 따라 짜여 있다는 말입니다. 시흥시정 뉴스는 2011년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하며 늘 시민들의 곁에 있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